광주 MBC는 창사 50주년을 맞아서 지역의 희망 인물 10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열었는데 개설 20일 만에 50여 명의 희망 전도사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우남동에서 유통업을 하는 정현호 씨에겐 몇 가지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좋은 농산물을 싸게 팔아서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또 하나는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도서관입니다. 낡은 버스에 친환경 소재를 써서 만든 이 도서관은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이익이라도 이웃과 나누고 싶어 하는 정 씨를 주민들은 희망 인물로 추천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미소를 머금고 가는 거, 그거 자체에 저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 요즘 흔치 않게 새 남매를 키우는 이은영 씨 부부는 18개월 된 막내딸을 희망 인물로 추천했습니다.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며 웃음꽃을 피워내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그야말로 희망 덩어리입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희망입니다. 희망 인물 100인을 추천하는 웹사이트엔 개설 20일 만에 50여 명의 희망 전도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 출신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도 추천을 받았고, 손맛이 일품인 빵집 아저씨, 좌절을 딛고 일어선 동네 식당 주인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인물들에 대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역시도 이제 그 희망인물 100인의 후보가 될수 있다는 거죠. 광주 MBC는 오는 5월까지 인터넷과 오프라인으로 희망 전도사 추천을 받아서 100명의 희망 인물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